누구나 인정하듯이 돈은 현대인의 필수품입니다. 돈이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의식주와 교육 및 여가 활동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 영역에 돈이 꼭 필요합니다. 보통 미혼 청년들은 결혼해서 맞벌이를 할수 있는 배우자를 선호합니다. 그래야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데 유리할 테니까요. 직장인들의 대화의 단골 메뉴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벌수 있을까입니다. 그러나 돈 버는 기술 방법을 배우기 전에 돈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런 반문을 제기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돈 벌어 잘 쓰면 됐지. 골치 아프게 시리 철학은 또 뭡니까? 우리가 돈에 대한 뚜렷한 철학 없이 무작정 많이 벌기만 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돈의 정체를 파악하고 올바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돈에 대한 세상의 생각을 거부하라. 뭘 거부해요? 세상의 생각, 뭐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세상의 생각을 거부하라. 그게 틀렸으니까. 자, 돈에 대한 세상의 첫 번째 생각은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다입니다.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다. 내 자식 것도 아니고 내 것이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데 십계명이 그 증거입니다. 제8계명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원래 사유재산권은 자본주의의 그 뿌리가 되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어야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가능합니다. 정의로운 경제 구조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라는 주장이 타당해 보입니다. 문제는 사유재산권이 절대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후 개인주의가 고도로 발달을 하고 산업사회가 또 급격히 성장을 하죠. 그 결과 이 사유재산권은 신성불가침의 영역,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영역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실은 타락한 인간의 이기심이 사유재산권의 절대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두가 다 자기 목 챙기기에 목숨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걸 참지 못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면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선 혹은 공공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립니다. 자기 동네 화장터나 장애인 학교가 들어선다. 그 소식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환영합니까? 아, 어서 오십시오. 천만에 온 주민이 똘똘 뭉쳐 머리에 띠 메고 결사적으로 피켓 들고 데모하지 않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는 비장한 의지가 철철 흘러넘칩니다. 그런 혐오 시설이 들어오면 땅값이, 집값이 떨어져서 자기 재산권이 침해당한다는 것이지요. 다른 동네에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자기 동네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죠. 다른 동네 안 되면 자기 동네 안 되고 다른 동네 되면 자기 동네 돼야죠. 그게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가 아닙니까? 분명 성경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유재산권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의 그 신현제도 보면 토지 매매에 대한 그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래 땅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토지 매매가 이루어졌어도 50년 딱 되는 해에는 땅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만 합니다. 이런 성경의 정신은 다음과 같은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만물의 궁극적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소유권은 의존적이고 임시적이다. 시편 기자는 시편 24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 성결 끝나면 항상 뭐라고요? 아멘. 예,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내가 번 돈, 내가 번 돈이 내 것이라는 생각은 11조에서도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1조는 내가 번 돈의 그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수입이 적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누구든지 11조를 온전하게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이 큰 폭으로 이제 증가하게 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100만 원을 벌어 10만 원에 11조 바치는 거 어렵지 않아요. 1000만 원을 벌어 100만 원에 11조 드리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1억 원을 벌어 1000만 원에 11조 드리는 거 어떨까요? 쉽지 않겠죠? 자, 이런 경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한 온전한 11조 문제로 갈등합니다. 이처럼 11조의 액수가 커지면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은 욕심이 솟아오르기 마련입니다. 먼저 눈 딱 감고 이런 문제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먼저 눈 딱 감고 아예 11조부터 떼어놓아야 절대 건드리지 못한다. 이거는 사람이 딱 떼어놓아야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들 하고 계시죠? 그죠? 그렇게 안 하십니까? 11조부터 안 떼어놓으세요? 그런데 11조에 대한 태도도 문제입니다. 11조에 대한 태도. 11조만 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돈에 대한 책임 다 끝난 겁니까? 그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이므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써도 됩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10분의 1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운데 일부를 사용하도록 우리가 허락받은 것일 뿐입니다.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여가활동도 해야 되고 기타 돈 들어가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주장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 가운데 일부를 내가 쓴다는 말이 맞습니까? 이것은 개인 중심적인 태도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11조를 올바르게 바치려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뒤따라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천천히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내게 주어진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은 좀 갖고 와라. 이번 달에 내가 좀 써야겠다. 그럼 드리실 수 있어요?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다만 하나님의 재산을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관리자. 맡겨진 재산에 대한 그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돈에 대한 세상의 두 번째 생각. 자, 첫 번째 세상의 생각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번 돈은 내 거야. 두 번째 생각은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돈이라면 뭐 한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한결같이 지니고 있는 신념, 곧 황금 만능주의 사고입니다. 돈만 있으면 멋진 고급 승용차뿐 아니라 크고 넓은 수영장 딸린 그런 집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쓰면 국회의원이나 교수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뿌리면 병역을 면제받아 군대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밀어 넣으면 인간의 수명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투입하면 하나님의 일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힌 검은 신념을 보세요.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런 신념에 물든 사람들은 돈벌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비도덕적이든 비윤리적이든 양심을 팔아먹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물부를 가리지 않고 덤벼듭니다. 하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모는 돈으로 자식을 키웠으나 자식은 돈 때문에 부모를 죽입니다. 돈으로 사랑과 우정을 얻은 것 같지만 돈 잃으면 사랑도 우정도 떠나버립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돈은 치명적인 질병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앞에 속절없이 쓰러져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더 살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또 천재지변, 뭐 지진, 뭐 해일, 천재지변, 테러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돈은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만세반석이 결코 아닙니다. 돈이 얼마나 허무한가, 이거를 그 주제로 하니 인생 자체, 그렇게 돈 쓰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돈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그 주제로 영화를 한 편 제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시나리오 쓰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농사일 밖에 다른 것은 알지 못하는 순진한 농부였다. 열심히 땀을 흘리면 그만한 대가가 주어진다는 원리를 믿으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비록 조상이 물려준 땅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다섯 식구가 먹고 지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 신시가지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그의 농지가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가 되고 말았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의 농지가 장차 들어설 그 신시가지의 중심부의 핵심에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땅값은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올라갔고 몇 개월 만에 그는 동네에서 소문난 가부가 되었다. 물론 이제는 농사를 힘들게 짓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구수하게 정겹게 느껴지던 땀냄새가 갑자기 역겨워졌다. 그는 돈이 생기자마자 제일 먼저 고급 외제차를 구입했다. 그 외제차가 갖는 힘은 정말 대단했다.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그는 이전부터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었다. 비록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였지만 집사로서 열심히 봉사했다. 그러나 부자가 된 다음 그는 교회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많은 직함이 그에게 주어졌다. 그를 대하는 교회 어른들의 태도 역시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대접에 익숙하지 못한 그로서는 교회에 계속 나가는 일이 대단히 부담스러웠다. 또 무엇보다도 우선 교회에 갈 틈이 잘 나지 않았다. 막 배운 골프를 즐기려면 일요일 밖에 시간이 없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아침 일찍 일부 예배에 참석한 후에 골프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 일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다. 그래서 한두 번 예배를 빠지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비 오는 날이 되어야 필드에 나갈 수가 없어서 가끔씩 교회에 들르곤 했다. 그나마도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콩밭에 가 있었다. 하나님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곧 하나님이 필요 없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돈이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주말처럼 골프 후에 밤낚시를 다녀오던 길이었다. 밤새 지친 눈으로 운전을 하다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깜빡 졸았다. 그런데 그 사이 차가 길 옆 난간을 들이받고 개울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 내 곁에 항상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내 모든 문제를 적극적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돈이 내가 언제든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모든 생각은 환상이요 착각입니다. 만약 이런 환상과 착각 가운데 빠져 있다면 속히 깨어나야 합니다. 돈에 대한 세상의 세 번째 생각,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자, 첫 번째 생각 뭐죠? 내가 번 돈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다. 돈이라면 두 번째 생각은 뭐든 할 수 있다. 돈이 최고다. 세 번째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자, 언뜻 생각하기에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보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입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바닥까지 요리, 철갑, 상어, 알을 즐깁니다. 심심하면 명품관에서 쇼핑하다가 이태리, 직수입 의료, 화장품을 구입합니다. 카드 그냥 긁으면 되니까.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는 캐나다의 나이애가라 폭포 앞에서 야호! 이를 외칩니다. 이러다 보니 뭐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돈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피땀을 흘립니다. 그렇지만 돈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위한 만능 열쇠, 만능 키가 아닙니다. 부자이면서 불행한 사람이 많고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도 많습니다. 한때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 처음에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목사님 저는 여전히 가난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까? 원래 가난했는데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하늘을 나는 듯한 행복한 느낌, 주체할 수 없는 황홀한 느낌이 솟아나겠죠.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심리적 위안, 심리적 위안에 불과한 따름입니다. 그 기초는 뭐냐? 과거에 살 수 없었던 것을 지금은 살 수 있다는 구매력의 증가, 넉넉한 예금 통장 잔고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잠시 동안 뿐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존재하고 찾아옵니다. 가난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느껴야 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 이퀄 소유는 행복이다. 이 등식이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대학교 교수님의 솔직한 간증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상당한 돈을 투자하여 오디오 시스템을 구입한 일이 있었다. 음악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아내가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실 성능 좋은 오디오 시스템은 학업을 위한 필수품이었다. 그래서 그동안 쓰던 낡은 오디오 시스템을 처분하고 우리의 경제 사정으로는 과분할 정도로 비싼 오디오 시스템을 장만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 소리가 얼마나 깊고 부드러우며 아름다운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오디오를 켜고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오디오부터 켜는 것이 습관이 될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소유한 오디오 시스템보다 10배 이상 비싼 오디오 시스템을 갖춘 교포 집에 초대되어 음악을 들어본 이후로 우리 집 오디오 소리는 정말 들어주기가 힘들었다. 이 교수님이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보다 욕심이 많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죠. 누구나 대동소이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뿌리 깊은 본성입니다. 탐욕으로 채색된 도배된 인간에게는 충분이나 만족이란 단어가 낯설기만 합니다. 계속 더 자기가 이게 최고라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이걸 안 보고 또 이거 계속 더 하다가 죽는 게 인생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돈의 위험성을 온몸으로 깨달으라. 여러분, 돈 위험한 겁니다. 돈 때문에 폐가 망신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깜빵 가고 일찍 죽고 명대로 못 살고. 첫째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돈에 대한 뭘 거부하라? 세상의 생각을 짓밟아버리고 거부하라. 두 번째는 돈이 위험하다. 이 온몸으로 깨달으라. 많은 사람들이 돈이란 단지 물질에 불과하므로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 말합니다. 완전히 맞지 않아요.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제가 안 맞는 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돈은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 자체에는 선악의 개념이 없다 이런 뜻인데 과연 그럴까요? 자, 어떤 사람이 내게 아주 더러운 일을, 부정한 일을 이제 청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일은 그 사람과 나 이렇게 딱 둘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눈 감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지금 내겐 상당한 액수의 돈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지금 이식수술을 해야 되는데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급한 수술, 이거 안 하면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비용이 내 경제적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이 일을 끝마치면 내게 필요한 만큼의 거액이 사례로 주어지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 염려도 없고 내 입장에서 뭐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내게는 그 돈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분명 나는 지금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정직하게 양심 팔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런 물질적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없다면 어떨까요? 돈이 인간을 비참하게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 앞에 비굴해질 수 있다는 거죠. 양심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이 가치 중립적이라는 주장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득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돈은 절대로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영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돈이 영적인 문제를 초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면에 하나님과 악한 마귀가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악한 마귀가 틈타는 저주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악한 마귀는 그 돈 자체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뭐냐? 돈으로 인간을 유혹해서 자기 수중에 붙들고 이제 마음껏 종처럼 실컷 지 마음대로 부려먹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하시며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매우 강도 높게 경고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이 왜 위험하죠? 첫째, 돈이 끌어들일 수 있는 영적 악한 영적 능력 때문입니다. 이 말 또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신사임당 거기 돈에 뭐 귀신이 붙어있는 그건 아니에요. 돈 자체에 뭐 귀신이 붙어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화폐는 뭐예요?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사회적 약속 합의에 의해서 힘을 가지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 약속이 깨어지면 화폐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에 이제 호주머니에 남아있는 외국 동전들 어떻게 합니까? 기념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다 은행 가서 환전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 금속 덩어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돈이 사회적 약속을 그 합의를 기초로 힘을 발휘할 때 발휘하고 인간이 그 힘에 이렇게 사로잡힐 때가 문제입니다. 이미 그때는 돈은 단순히 구매력을 소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만몬에 유혹하는 힘입니다. 돈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돈이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향하기 위해 반드시 돌아서야만 하는 우상입니다. 만몬신을 거부하는 일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실제적으로 돈은 아주 특별한데요. 이 돈은 많은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줘요? 안일함과 편안함을 주고 자유와 힘을 주고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줍니다. 가장 사악한 것은 돈이 전능성을 소유하려고 확보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주제넘게도 돈은 모든 힘을 얻으려는 욕망을 지금도 불태우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위치에 만족하면서 머물러 있으려 하질 않습니다. 돈은 기필코 다른 모든 것을 다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만족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다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오직 돈입니다. 돈에 울고 웃는 인생들인지라 돈 앞에서 양심도 자존심도 없습니다. 머리를 조아리며 굽신거리고 있죠. 직업을 선택할 때도 결혼할 때도 직장을 옮길 때도 결정적인 기준은 연봉 돈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이번에 생산직 직원 모집하는데 난리가 났죠.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 일에 맞지도 않는 사람들이 고액 연봉, 억대 연봉 뭐 이 말만 듣고 막 다 그냥 지원하는 게 철저하게 돈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데 이게 문제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야 할 그분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를 통해서 돈 냄새 맡으면 안 되고 우리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의 향기를 내뿜어야 할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막 돈 냄새 세상 냄새를 막 풍기고 있다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돈의 위력 앞에 이렇게 짓눌려 있는 거죠. 돈 때문에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뭐 아름다운 꿈, 거룩한 비전, 희생, 헌신 찾아보기 힘듭니다. 갈수록 이제 힘들어져요. 돈에 쏟아붓는 관심과 열정의 반만이라도 그리스도께 바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에 쏟아붓는 사람들의 관심, 열정 한 절반 정도라도 그리스도께 드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살맛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될까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자, 돈을 경계하는 두 번째 이유, 돈이 위험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 이 죽을 때까지 본성은 우리는 제거를 못해요. 타락한 본성, 물론 성령도 계시지만 타락한 본성이 돈의 유혹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 취약 구조물이에요. 우리 인간이 돈의 유혹에 아주 약합니다. 누구나. 자,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본성을 주셔서 서로서로 함께 좀 나누며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이 본성대로라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다 같이 넉넉하게 그냥 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이 타락을 하면서 사랑의 본성이 왜곡되고 이게 비뚤어진 게 문제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밖을 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락의 결과로 그 사랑이 자기 자신만을 향하게 됩니다.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돈은 위험합니다.
칼은 어때요 여러분? 칼은 잘 사용하면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살상 무기로 돌변합니다. 마약은 제대로 사용하면 치료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태국에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좀비처럼 막 눈동자 이래가지고 막 돌아댕겨요. 밤이면 얼마나 슬픈지 몰라. 그렇다면 자 칼은 그냥 칼이다 라거나 마약은 그냥 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양심적이지 않아요. 칼은 위험한 것이다, 마약은 위험한 약이다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그 위험성을 충분히 강조하고 그것을 대할 때 늘 긴장감을 풀지 말아야 합니다. 담배값에 요즘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담배값 보면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런 경고가 기록되어 있죠. 신사임당 오셔도 5만원짜리에도 좀 경고 문구를 저는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나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당신의 삶을 파멸로 이끕니다. 어떻습니까? 나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당신의 삶을 파멸로 이끕니다. 적당히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더 원 달러 카네기처럼.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아라 그래요? 하늘에 쌓으라고 요청하십니다. 그 이유는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재물에 대한 인간의 그 욕심을 경계하십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반사적으로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물을 예전에 그랬잖아요. 청년들 뭐 우리 대학생들 예전에 막 당구 많이 칠 때 하숙집에 누워서 눈 딱 감으면 막 그죠? 당구공이 보이고 막 길에 가면 사람들 머리가 당구공 저 어떻게 쳐야 되나? 자기 마음에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이끌리게 되어 있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욕심에 이끌려서 지상의 물질을 보물로 여기지 말라는 뜻이죠. 땅 위의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어떤 물건도 보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그것의 종으로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칼빈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돈을 최고로 여기면 탐욕이 하나님 나라를 점령한다 경고합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면 탐욕이 하나님 나라를 점령한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필요, 뭐 교회 필요도 포함되고 하나님의 필요, 이웃의 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 쓰는 게 맞다 그랬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추가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집중하라는 그 명령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지상적인 것을 얻을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면 그의 마음은 이 땅에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의 물질이 뭐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이 아니죠. 지상의 물질에 마음이 이렇게 묶여버리면 거기 빨려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청직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맡기신 물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돈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시면 첫째로 돈에 대한 이 세상의 생각을 거부합시다. 아멘. 내가 번 돈이라고 내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라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결코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로 돈의 위험성을 온 몸으로 깨달읍시다. 네, 돈이 끌어들일 수 있는 악한 영적 능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돈의 유혹에 취약한 타락한 본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돈이 위험하죠. 그렇게 악한 영적 능력이 있고 우리를 지배할 만한 그런 우리가 돈의 유혹에 취약한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청직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관리자 말입니다.